안녕하세요. 명지용의 독일 방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위젠노클리더 올리는 곳 3번 올릴게요. 임트라이팔루스. 이거는 슈투리츠 트리스탄 운트 이졸데라고 해갖고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 습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것을 그 오페라를 만드는 어떤 기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뜻이고요. Gewölbte는 여러분 돔, 그 켈르너 돔, 여러분 그돔 아시죠? 그 돔에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든 그런 어떤 형태를 이야기해. Blätter는 blatt, 잎사귀의 복수형이고요. Krone는 왕관이에요. 근데 그 blätter Krone는 그래서 그 잎이 굉장히 풍성하고 막 그런 것들을 상징한 것 같아요. 발다킨의 이거는 어떤 식물 이름이고, 그다음에 스마라트 이거는 에메랄드, 그러니까 에메랄드빛 어떤 식물,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이게 지금 배경이 온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는 굉장히 좀 치골하고 좀 슬프고 처져 있고, 랑장 운드 슈비 느리고 굉장히 무겁게라고 써 있어요. Kinder, ihr ausfernen Zonen, saget mir, warum ihr klagt. Kinder는 Kind, 어린아이 복수죠, 어린아이들. Ihr aus는 그래 from 어디서부터 fern은 손에 fern은 멀리 손은 손에는 어떤 그 구역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fußgänger zone 그래서 fuß는 발 gänger 뭐 걸어가다 fußgänger zone 그래서요 그 시내에서 차가 안 다니고 사람들이 도보로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독일 굉장히 많아요 fußgänger zone 그다음에 sagen 이야기하다 mir 나에게 warum 왜 이어 클락트 너희들이 그렇게 한탄을 하는가? 클락엔 그러면은요, 막 이러면서 그 클락엔 한탄하고 막그 하소연하고 이런 거예요. 독일어는요 동사에다가 D나 T를 붙여서 부사, 형용사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Schweigen, 침묵하다. Schweigen, 침묵하듯이 말없이. Neigen, 나에게는 어디에 기울인다는데 그 슈마레트 누스바움에서 보면은 Neigen, Beugen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이게 이제 Beugen은 뭐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고 Neigen은 옆으로 이렇게 지시 Neigen 그럼 어디에다 기대는 건데. 이어 디 스와이겐 스와이겐 나무 가지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말없이 기대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온실에서 있는 화초를 생각을 해보세요. 큰 화초들. Mallet. Mallet은 그림 그리다. 사이키는 어떤 표시예요? In the Luft. Luft는 공기. 그러니까 허공을 향해서 그 어떤 이렇게 사이키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Und der Leiden. Leiden은 고통이고요. Und는 그리고라는 거. 그다음에 Sturm. Sturm은 말이 없는데요. 그 ER 그래가지고 이거는 형용사 어미. 슈팅메러 하시면 안 돼요. 슈팅머. 그러면 처이게는 증거인데, 처이거, 뭐 증인, 이렇게 어떤 무슨 사건이 이런 데서 이제 증인. 그다음에 슈타이게는 어디로 이제 오르다 상승하다예요. 아우페르츠는 이제 위로. 호크페르츠, 아우페르츠, 뭐 그다음에 뭐 티프페르츠 뭐 있나? 니더페르츠. 그 페르츠는 어디를 향해서요. 아우프는 위로. 그다음에 주이스는 조교시에서 많이 나오는 주이스. 에스 발음 조심하시고 쥐 써는 거 주스 주스 또 주스 아니고 이알도 역시 형용사 어미 변화 두프트는 아까 루프트는 공기였고 두프트는 향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그다음에 슈툼버 서이게 그 말이 없는 어떤 증거 그다음에 게슈타이겐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주스 두프트 그 이렇게 힘을 내서 나는 향기를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Weit in sehnendem Verlangen breitet ihr die Arme aus. Weit는 멀리서 그 다음에 in sehnen sehnen은 뭐 동경하다 그리워하다인데 또 여기 D가 붙어서 sehnend 거기다가 EM 어미가 붙어서 sehnendem Verlangen은 뭐 이것도 뭐가 되나 갈망 이런 거니까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들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뭐가 멀리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어디 아름의 팔이죠. 여러분 그 팔을 널리 펼치면 그 식물들이 왜그 이픽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독이라는 동사가 그 몸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치사가 붙으면서 이게 분리 비분리 되면서 뜻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여기서는 아우스브라이팅, 브라이팅 아우스 어디를 향해서 널리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떨어져서 멀리 나왔네요. 그래서 브라이텐에서 아우스 이제 해전을 찾으실 때 아우스브라이팅은 찾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끔은요 동사의 그 원형이 그대로 그냥 뜻이 있는 것도 있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틴 이러면 서 있다는데 페어 슈틴은 이해하다잖아요. 물론 페어는 비분리 뭐 분리의 어떤 전체적 개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umschlinget 이것도 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철 비분리 전철 뭐 이런 얘기는 슐링에는 몸을 이렇게 감 이렇게 휘감단데요 여러분 그 덩쿨 식물들이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출랑에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것 그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어원에서 온 거겠죠 완 완은요 약간 망상 허상 뭐 이런 건데 이게 윈터라인에서 나왔던 것 같죠 befangen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켜서 미친 뭐 이런 건데 그 완이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befangen 몸을 잡고 그리고 öd 이런 건 이건 또 öde 사막 뭐 이런 거 나올 때 나와요. öd 이것도 굉장히 공허하고 뭐 이런 거예요. 황량한 거. 리얼은 이게 소문자면 레어 그래서 뭐 텅 비는 리얼은 공허함 같은 거죠. 니트 이건 니트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리히트겐 이건 부족한. 그라우스는 어떤 비참하고 막 이런 건데 또 공포스럽고 막 이런 그 어두움, 슬픔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완, 베팡엔 이게 뭐 이렇게 미친 뭐가 뭐 이렇게 좀 망상 같은 것이 막 휘감고 있고 막 공포스럽고 공허하고 막 그런 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랑과 그다음에 아픔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것들이 온통 뒤죽박죽 돼 있어. 그다음에 wohl, ich weiß es. 그래, 나는 그거 잘 알고 있어. 아름의 플란스, 가엾은 식물들아. 이건 운명이라고 그렇게 나와있네요. 타일랜드예요. 타일랜드 나누다. 우리 함께 그 운명을 나누자. 슈트랄은 어디 차라리 이렇게 비친 게 슈트랄 그러면은 명사로 하면은 빛인데 슈트랄은 어디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건 폰 리히트. 이거는 비치고 그다음에 글란츠는 뭔가 이렇게 리히트는 그냥 불빛의 빛이라면 글란츠는 뭔가 이렇게 번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빛이 막 비추는 걸 unsere Heimat ist nicht hier.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고 공허함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 지금 감정의 그런 그 기복, 사랑의 기쁨, 그다음에 그 헤어짐의 고통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뭐뭐한가 뒤에 보면 뭐가 느낌표 나오지 않을까? Wie froh die Sonne scheidet. Sonne, Z 발음 잘하세요? 그리고 열린 O 발음이에요. Sonne 아니고요. Sonne scheidet. Sonne는 태양, scheidet는 뭔가를 이렇게 분리되는 거,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Von 이제 scheiden von 그러면 이 전치사 같이 나와요. Von des Tages leerem scheiden. 탁은 데이예요. 그리고 레어름 텅빈 샤인 이런 빛. 그 하루에 그 날에서 텅빈빛 그리고 뭐가 헤어지고 뭐 이런 보면은 밤이 된다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그 낮에 여러분 그 낮이라는 게 굉장히 빛이 있고 그러면 밝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레어름. 그리고 그 밤이 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Hüllet dir, der wahrhaft leidet sich in Schweigens Dunkel ein. Hüllet은 뭔가를 이렇게 감싸서 안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포대기로 싼다. 뭐 이런 느낌이 Hüllet. Der wahrhaft 진정한 leidet 고통. Leiden은 어디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 Sich in Schweigen. Schweigen은 또 침묵이죠. 둥클 이건 어두. 아이. 자, 이것을 보면요. 여기 단어에서 아까 그 탁트 낮도 굉장히 공허한 빛이었고 그리고 뭔가 라이덴 고통스럽고 침묵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한다는 말을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 그 고독함. 제가 잠깐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이루지 못한 그 부적절한 그런 어떤 사랑에 지금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밖으로 표현할 수 없고 막 안에서 그리움이 막 쌓이는 것 같은 거.
오케스트라 버전에서는요 정말 아름답게 나와요. 슈틸레 비어츠, 슈틸 고요히 비어츠, 에스비어츠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웰든 ein solchen Trüben, säuseln, säuseln 뭐가 이렇게 줄줄줄 시냇물이 säuseln 한다, 뭐 속삭인다. 이게 sausen, brausen 그럼 막 더 큰 거,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런 건데 säuseln은 줄줄줄, Trüben, Füllen, 아까는 Füllen 이렇게 감싸 안았죠? 근데 Füllen은 뭔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빵, 근데 이게 불안함이에요. 된 dunklen Raum, 어두운 Raum, Raum은 어떤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안과 이런 근심 같은 게 막 나한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면서. Schwere Tropfen, 무거운 Tropfen은 방울인데요. 이게 이슬의 그 방울, 우리가 약을 그 애기들 감기약 먹을 때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할 때 그 Tropfen도 써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오면 눈물방울, Tränen Tropfen. 이게 슈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Sie 보다 schweben, schweben 뭐 둥둥 떠다니는 거죠. An der Blätter grünen, schweben 하면 이제 지금 이게 눈물이 제가 이제 상상을 한다면 이게 이파리 위에 그 이슬 방울이 맺혔는데 그게 이 사람의 눈물일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각했어요. 제가 눈에 왜 그 눈물이 고이면 우리가 왜 눈 이렇게 일렁거린다 그러나 눈에 이슬이 맺혀 있다, 뭐 이렇게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슈웨이브 한다고 그러면. 근데 블레터 이파리에 그루늄서, 그 녹색의 이파리에 눈물 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근데 그 안에서 그 그리워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굉장히 애잔함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